사랑님에서요.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동진 세미캠이고요. 38,250원. 비중은 15%입니다. 많이 빠지네요. 이거 추매도 괜찮은 걸까요? 라고 하면서 고민 상담을 좀 남겨주셨는데요. 전문가님한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. 33,950원이니까 지금 조금 손실폭에 있는 종목이에요. 근데 전문가님, 추매를 좀 해서 단가를 낮추는 게 베스트입니까? 지금은 추매보다는 1, 2주는 지켜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. 동진세미캠이 일단은 기사에 의하면 2분기 매출이 좀 감소를 했습니다. 그리고 원래 동진세미캠은 발포제, 반도체, 디스플레이, 신재생에너지 다방면에서 하는데 시장이 이렇게 될 땐 좋지 않습니다. 옛날에 제가 말씀드린 네. 파트론 같은 경우도 주력 사업이 없다 보니까 그쵸, 계속 그쵸. 주가 부양이 안 되는 부분인데 실적이 나쁘다 좋다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 어떻게 보면 HBM, SK 하이닉스가 강한 이유가 지금 그 부분이고 그쵸. 또 하나는 이제 거기에 뭐 한미 반도체나 연관된 종목들이 움직이고 대신에 반도체주가 전체가 오르진 않습니다. 아직은 조금 기다려야 될 부분이고요. 그리고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는 CNT 도전제 쪽 납품이 50억씩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향후에 그 부분이 좀 SDI 양극재 쪽에 좀 뭔가 이슈가 나오면 강해질 수 있는데 아직은 좀 조용해졌고요. 그리고 해외 나가 있는 공장들의 매출이 인식되는 부분이 연말쯤에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은 저도 예상치라서 지금 그리고 잠깐 수급을 보여드리면 어쩔 수 없는 게 한동안은 외국인이 팔았는데 지금은 또 기관이 팝니다. 그러니까 엇박자로 팔기 때문에 수급이 개인만 계속 사는 상황이고 아직은 연기금이나 투신이 판다는 건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. 그래서 현재 위치로 보시게 되면은 월봉을 보시면 일단 음선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월봉 음선 때는 추가하는 게 좋지 않습니다. 그리고 전략주라면 모르겠지만 지금 일봉을 보시더라도 약간 역방향으로 이렇게 흐른 종목은 좀 기다려야 됩니다. 그래서 240선 근처까지 지금 아주 강한 지지선 자리까지 왔기 때문에 시청자님 매수가가 지금 38,250원이면 이 구간 정도 됩니다. 그러니까 어찌 보면 위로 올라갔을 때 뭐 이 자리에서 매수하셨거나 그러면 지금 45,000원대 돌파 못하고 옛날 고점을 보시게 되면 예 중간 고점 돌파 못하고 떨어진 겁니다. 그래서 45,000원을 넘고 50,000원을 예상하셨을 건데 아마 그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았고요. 이평 배열로 봤을 때는 1, 2주가 옆으로 가면서 수렴을 해야 되고 위로 올려가려면 지금 현재 위치에서 36,000원대 이상이 돌파가 돼야 흐름이 나올 수 있고요. 일단은 지금 현재 위치에서 급등하게 되면은 시청자님 매수가가 1차 목표가 그리고 돌파하게 되면 대략적으로 41,000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. 장대양봉 기준으로 지금 시청자님 매수가에서 1, 2% 위가 저항대가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60선까지 기운 상태에서는 바로 올라가지 못합니다. 뭐 특별한 이슈가 있다면야 급등을 하지만 만일에 여기서 급등하면 저는 매수가 이상이면 매도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약간은 도전제나 SDI 뉴스가 좀 부각이 되는지 그 부분 그리고 3분기 때 일단 매출 회복이 되는지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란 말씀 드리겠습니다. 중간 고점 돌파하지 못하면 좀 떨어지기 때문에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시청자님 매수가가 1차적인 목표가다라는 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 사랑님도 도움이 많이 되셨길 저희도 바라겠습니다.